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저는 2박 3일 일본 여행 마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왔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일본에서 뭘 사왔는지 쇼핑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관광객이 첫 방문이라고 해서 이런 귀여운 인형도 받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일본 여행 간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직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 가서 사는 게 저렴하고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좀 재밌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하울 영상을 찍어 볼게요. 먼저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옷의 거의 대부분이 니코인이라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직구를 한다든지 뭐 구매대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서 이런 브랜드 쇼핑은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쇼핑몰 같은 데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도 자유시간을 줘서 근처 이제 백화점에 있는 니코핸드 매장에 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간단하게 샀는데요. 요거는 이제 남자친구 선물로 산 거예요. 니코핸드랑 이 오르치발? 이라는 이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고 한 옷이어서 샀어요. 이렇게 반팔로 되어 있고, 이렇게 앞뒤가 색깔이 달라요.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단가라 티라서 요거 하나 샀고, 제가 바지는 잘안 입는데 이게 되게 통이 크고 허리가 밴딩이라서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지 통을 보면은 진짜 커요. 거의 제 몸만한데, 그래서 입으면은 뭔가 치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고, 재질도 되게 여름에 입기 좋은 린넨 소재라서 이렇게 하나 샀고, 요거는 니트. 요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살까 말까 저도 고민을 하던 디자인이었는데, 니코핸드에도 있길래 샀습니다. 베이지 컬러고, 이렇게 안쪽에 뿅뿅뿅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시 원피스나 아니면 약간 브라탑 같은 거 입고 여름에 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 입고 일본에서 촬영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입고 촬영할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니코핸드가 옷뿐만 아니라 약간 소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니코핸드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샀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묵직해서 사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이 깔끔한데 이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깨질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니코핸드 이렇게 플라스틱 컵도 샀어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펜도 그렇고 이렇게 컬러별로 있으면은 다 사고 싶어지는 이상한 쇼핑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격이 저렴할수록 색상이 많을수록 세트로 사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파는 건데 세 가지를 샀고, 요거 흰색은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컬러감이 있는 거는 선물을 하려고 사왔습니다. 초록색깔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나중에 또 일본 여행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때 사는 걸로 남겨두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 사도 좋은 것 같아요. 니코핸드에서 산 거는 요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 모자이크 쇼핑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산리오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또산거 보여드릴게요. 크로미 손소독제 하나 샀습니다. 이게 770엔. 가방에다가 걸 수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손소독제 양이 얼마큼 남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크로미 헤어 집게, 이것도 귀여워서 500엔이었어요. 이거 하나 샀고, 그리고 크로미 집게,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715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광지에 갔는데 요 미피 상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미피에 진짜 빠져가지고 막 미피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 막 충전기 이런 거 샀었던 적 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지금은 미피를 그만큼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념이라서 사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3,080엔이었고, 이게 뭐냐면 이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걸면은 키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이렇게 샹 이렇게 딱 피면은 장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kg 정도까지 담을 수가 있대요. 엄청 얇고 진짜 가볍거든요. 그리고 장바구니 앞에도 이렇게 미피 자수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키링 겸 장바구니라서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장바구니 같은 거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고 그런 막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뭐다 사용하고 나면은 대충 접어서
뿅 넣으면 미피 키링이 됩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가면은 하나 사서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피 핸드크림. 너무 귀엽죠? 이거 제가 출시됐을 때 라쿠텐인가? 거기서 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딱 있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이제 남바파크스 가면은 더큐엔즈가 있어요. 거기에 문구류, 기타 잡화, 진짜 한국의 약간 뭔가 핫트랙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산 건데 요거 마스킹 테이프 커터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커터기인데 하나 있으면은 또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제가 사용해보고 어떤지 자막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 오일. 제가 머릿결이 진짜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염색도 했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샀습니다. 아니 근데 일본에 헤어 오일 그 갑판대에 미장센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만한 그 주황색 병 아시죠? 근데 그게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네. 이것도 한 13,000원인가 그랬는데 좋아요. 잘 산 것 같아요. 막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용기가 그냥 예뻐 보이는 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대충 집어왔는데 와 진짜 엄청 부들부들하고 향기도 진짜 좋아요. 딱 그 뭔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향기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일본스러운 향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오늘도 머리 감고 이거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면은 스타벅스도 가지만 또 도토루 커피숍에를 꼭 가요. 도토루 커피숍의 커피가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카페의 분위기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이런 랜덤 박스가 있더라고요. 키링 종류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300엔이었나?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한번 사와봤습니다. 지금 같이 열어볼게요. 저는 아 여기 뒤에도 종류가 더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니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이? 뭐지? 이건가 보다. 커피랑 커피잔 모양의 키링이네요. 여기 도토루 로고도 적혀져 있고 귀엽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돈카츠를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밥에 뿌려먹는 후리카케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와사비 후리카케였는데 밥에다 뿌려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외부에서 사면은 600엔인데 식당에서는 특별하게 400엔에 팔겠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짠! 요 제품이에요. 와사비 후리카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와사비 맛도 나면서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완전 밥도둑이더라고요. 돈카스가 되게 느끼하잖아요. 근데 밥에다가 이걸 뿌려 먹으니까 그런 느끼함도 싹 잡아주고 남자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밥 먹다가 이것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로손에 강아지 간식도 되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밀을 주려고 사왔습니다. 이것도 벌써 밀을 줬거든요. 근데 진짜 잘 먹어요. 약간 이렇게 한입 크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쉬싸거나 보상해줄 때 하나씩 주면은 되게 좋은 사이즈로 지퍼백에 담겨 있고 뭔가 패키지가 사람이 먹는 과자처럼 생겨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잘 먹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뭔가 사탕처럼 생겼는데 종류가 이것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어제 미래가 오자마자 완전 순삭을 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개껌이거든요, 이 막대기가. 그리고 위에는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간식이에요. 이것도 미르가 진짜 잘 먹어가지고 나중에 또 가게 될 일 있으면은 더 사다 주려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산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소독제. 일본 음식점이고 뭐 쇼핑몰이고 다 이제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나 했는데 로손 편의점 가니까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런 거 비슷한 걸로 살아야 건가 그게 있는데 용량도 엄청 크고 이 분사된 입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거의 업소에서 약간 쓰는 듯한 사이즈였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놔도 괜찮을 정도더라고요. 분사량도 진짜 많이 나와요. 막 흘러내릴 정도로 거의 팔 두 개까지 발라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요거를 사면은 요것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손소독을 하면은 이제 액이 많이 분사돼도 방지를 해줄 수 있게 요런 받침대까지 같이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요. 요것도 하나 사봤고
그리고 일본 하면은 또 드럭스토어를 꼭 가야 하잖아요. 드럭스토어에서 산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 동전파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동전파스를 붙이면은 그 붙인 부위가 엄청 막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데 선물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선물해드리려고 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글 스프레이인데 뭔가 좀 상큼한 맛이 있어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사이즈도 작아서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인공 눈물인데 제가 일본 가면은 또 꼭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공 눈물이에요. 종류가 진짜 많고 쿨링 효과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하나씩 사서 사용해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고 나서도 넣을 수 있는 인공 눈물이라서 사봤어요. 엄청 컴팩트하고 여기 뚜껑에 약간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템이죠. 2년 전에 여행 갔을 때 사는 거를 지금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뜯어서 붙였어요. 제가 여행 가가지고 막 대나무 숲? 거길 갔었는데 모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모기를 한 8방 물렸어요. 제가 모기를 여름에, 작년 여름엔 거의 한 번 물렸나? 그 정도로 모기를 잘 안 물리는데 모기를 완전 다리를 다 뜯겨가지고 오자마자 이거 뜯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호빵맨 밴드.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있대요.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애기들 용인가 봐요. 근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런 민트 캔디도 예전에 진짜 종류별로 완전 한가득 한 박스씩 막 사왔는데 요즘은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도 이제 좀 가장 세 보이는 걸로 핫탕.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직구로도 사 먹는 약간 추잉 캔디거든요. 이게 병에 담긴 것도 있고 이렇게 번들 팩으로 지퍼백에 담긴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싸요. 그리고 이런 휴대용도 있고. 이거 먹으면 진짜 잠이 확 깨요. 민트 사탕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강추. 그리고 변비약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은 진짜 화장실 너무 못 가가지고 급한 마음에 한번 사봤는데 아직 먹진 않았어요. 이제 일본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약사처럼 옷을 따로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약을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물론 저는 일본어를 그만큼 할 수가 없어서 동생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좀 순한 걸로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겨있고 가루 타입이네요. 저는 약인 줄 알았는데 한번 먹어볼까? 성인 15세 이상이면은 4분의 3에서 한 포를 1일 1에서 3회 식후 복용. 단 첫 회는 최소량을 이용해서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증량하거나 감량을 하라고 적혀져 있네요. 요즘 번역기 진짜 좋아. 밥만 먹어볼까요? 한 포 먹으면 난리 날 것 같아. 맛없다. 지금 반 정도 먹었는데 제가 어떤지 자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약 젤리를 샀습니다. 그 일본에 가면은 항상 사는 그 곤약 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갈 때마다 먹어봤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거는 식감이 그거보다 조금 덜 탱글탱글해요. 그거는 이게 쫙 짜면은 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얘는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똑같은 포도 맛을 먹더라도 좀 포도 주스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느낌? 근데 이 패키지는 이게 뜯어 먹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숭아는 복숭아 맛이 조금 더 약해요. 처음에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복숭아 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씹어야 복숭아 맛이 느껴지는? 유명한 거 사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란도린 멀티 스프레이인데 이게 향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유명한 이 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침구에다가 한번 이렇게 착착 뿌려주면은 막 향이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은은해서 한 통 다 쓰고 새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돈이 남아서 구매해 본 것들. 로이스 초콜릿 파는 곳에서 산 건데 아몬드 초콜릿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는데 뜯어보면은 이런 초콜릿인데 뒤에 아몬드가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모르겠다. 맛은 그냥 초콜릿 맛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로이스에서 산 건데 감자칩에 초콜릿이 이렇게 묻혀있는 과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낱개 포장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있네. 다 녹았어.
사지 마세요. 이치란 라멘. 제가 일본 가서 이번에 라멘을 못 먹었어요. 좀 아쉬움을 달래고자 사왔습니다. 이치란 라멘 키트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편하게 그냥 뭐 라면처럼 끓여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이 패키지로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자막으로 어떤 맛인지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바움쿠엠을 털어 왔어요. 동전이랑 돈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뭐 살 게 없나 했는데 그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보여가지고 샀습니다. 이 바움쿠엔은 제가 전에 무인용품에서도 막 샀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저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좋아하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좋아하고 진짜 많이 뽑았어요. 근데 그 자판기에서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뽑고 잔돈 나오고 다시 동전 넣고 한 개 뽑고 잔돈 나오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15개 뽑았는데 계속 저희가 뽑고 있으니까 저희 같이 간 그 패키지 팀에서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뽑냐고 이거 맛있냐고 그러면서 뒤에 막 줄 서가지고 뽑으려고 해가지고 많이 못 뽑았어요. 더 뽑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170엔이었는데 저희 엄마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계속 먹어보라고 맛있다 하니까 먹더니 막 부드럽다 빵인데 맛있다 이래가지고 엄마도 몇 개 주고 동생이랑도 이제 나눠가지고 갖고 한국 와가지고도 몇 개 먹고 해가지고 지금 4개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서 쇼핑해온 것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얘는 뭐 이런 걸 사왔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재밌게 봐주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 안녕.